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 전문 방송 난 알아요 난 선생 이청입니다. 반가 반가. 자, 제가 이제 연휴도 지나고 제가 연휴 동안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 있죠? 제가 전에 그 난 치료하는 코너로 해서 메디칼 센터라고 혼자 이름 적었고 해놨는데 그거를 제가 좀 공사해서 확장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어 보이죠. 병원으로 치면 약간 종합병원 같은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지금 뭐 긴기안염 지금 철이죠. 덴드로비움, 뭐 포켓너브, 엘사 뭐 다양한 덴드로비움들이 지금 철인데 지금 이미 벌써 꽃을 보신 분도 있고 또 보고 꽃이 이제 지인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묵은 촉이 많아서 보기 흉하다는 분들도 있고 또 묵은 촉을 잘라서 버려야 되나요? 번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이상한 게 올라왔어요. 고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은 덴드로비움, 그러니까 덴드로비움에 대해서 번식, 그다음에 묵은 벌브 처리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덴드로비움 할 때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럼 덴팔에는 뭐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덴드로비움은 두 가지가 크게 나눠져요. 하와이안 개하고 노빌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빌 타입은 우리가 보통 이런 포켓너브나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마디에 피죠. 이렇게 마디에 또 우리 또 하나 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뷰티 하모니 아이고 이렇게 뷰티 하모니라는 품종인데 이게 마디에 이렇게 피죠. 이런 걸 우리가 노빌 타입이라 해요. 노빌 타입 저온성입니다. 저온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덴파레라 그래서 우리 그 하와이 같은 데 가든가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우리 그 뭐죠 그 양식 스테이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빨간 꽃 이렇게 피죠. 그 다음에 목걸이도 쓰고 하와이 이렇게 꽂고 이렇게 훌라춤 출 때도 쓰는 거 그게 이제 고온성이에요. 그래서 같은 덴드로비움입니다. 같은 노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얘네들을 또 석곡이라고 칭하는데 하와이인 게 있죠. 더운 쪽. 그쪽은 아예 이제 석곡에서는 전혀 틀리고. 그래서 구입하셨는데 꽃이 꼭대기에서 이렇게 올라온다. 그럼 걔네들은 그 친구들은 베란다에 나가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오늘 제가 설명하는 거는 보통 석곡이라도 표현도 하고 덴드로비움 노빌 타입입니다. 노빌 타입에서 자, 제가 몇 가지를 예시를 갖고 왔어요. 첫 번째, 자, 대가 이렇게 있는데 대를 지금 묵은 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묵었죠. 꽃이 피고 나서 묵었는데 지금 보시면 고아가 어마어마하게 붙었죠. 자, 이렇게 묵은 촉에서 이렇게 고아가 생긴 것도 있고. 이런 경우는 꽃이 피다가요, 온도 변화가, 온도가 높아지든가, 어떤 이상 현상이 생기면, 이렇게 고아라고 생겨요. 그리고 생겼다가, 다시, 마디에서, 이렇게 보시면, 다시 온도가 떨어지니까 꽃이 다시 폈죠. 이런 경우. 근데 이렇게 고아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촉이 있는데, 이게 묵었잖아요. 얘네들 보기 흉하니까 새촉은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게 바람 이게 이미 꽃은 다 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요렇게 원 화분에서 그죠 원 화분에서 이거 마이프렌드라는 품종이에요. 화분에서 고아가 생겼어요. 그죠 근데 이대로 키워도 상관없는데 이게 만약에 늘어지는 타입이라면 아너스뭄이나 아필름 아니면 뭐 우리 보통 앙증맞은 여인처럼 이렇게 늘어지는 타입이라면 늘어지면서 이렇게 늘어지면서 또 달리고 또 달리니까 그대로 멋스러워요. 아니면 내가 그냥 행잉으로 키우면서 나 그냥 이대로 쓰러져도 괜찮아. 그러면은 행잉 상태에서 쓰러지고 이렇게 자라고 자라면 요 모양대로 크겠죠. 꽃도 피고 그죠. 그럼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좀 단정한 게 좋아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뿌리가 지금은 얘는 좀 많이 자랐고요. 요 전에 좀 짧게 나왔을 때 따도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따냐면 가위로 따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또 손으로 이렇게 보시면 손으로 잡고 제 위에 해볼까요? 이렇게 흔들면
흔들어서 돌리면 톡 따지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따서. 따고. 그 다음에. 이렇 지금 하나 따놓겠습니다. 이거는 위에서 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컵이 아닙니다. 근데 컵에는 무늬가 있어서 되게 이쁘고 황금색 꽃이죠. 이렇게 노란색 꽃 피면 얘는 제가 잘라서 눕혀놓은 거예요. 이렇게 눕혀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놔두면 이렇게 보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뷰티 하모니, 뷰티 하모니도 눕혀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보화가 생기죠. 여기도 생겼고요. 그러면 자 보여드릴게요. 이런 경우 있죠. 이거는 원촉이 밑에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재배할 때. 그래서 세척보다는 여기가 되게 환경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촉에서 원촉에서 전부 다 이렇게 고화만 생겼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 편차 때문에 꽃이 펴야 되는데 온도가 올라가서 그래서 고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하부가 상당히 안 좋아서 난 여기선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뿌리를 내려봐야 죽어. 난 이제 끝이야. 그러니 내가 종족 번식을 위해서 자손을 낳아야지 하고 이렇게 왕창 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 따야 되겠죠. 그죠? 새로 따서 요것도 제가 하나 따보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 따고 여기도 똑같죠? 자, 이렇게 있으면요. 그죠? 이렇게 보면 여기 잡고 이렇게 비틀어서 톡 따주면 돼요. 요 정도 뿌리 나오면 괜찮아요. 이 정도까지. 괜찮고. 우리 뷰티 하모니도 제가 한번 따볼까요? 오, 얘는 꽃이 달려있는 상태네요. 여기서 올라와서 고아에서 또 꽃이 달렸어요. 그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땄습니다. 따고. 그리고 이런 경우. 지금 묵은 촉이 이렇게 있죠. 묵은 촉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가위를 일단 가위 소독은 필수고요. 소독을 하고 대가 있는 중에서 지금 제가 볼 때 나머지들은 다 요만해요. 근데 이렇게 작아진 이유도 아마 화분 쪽에서 재배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물을 너무 많이 말렸다든지 아니면 식재 때문에 뿌리가 썩었다든지 그래서 그 다음 촉이 제대로 못 자랐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크기나 밸런스도 안 맞고 그리고 여기 세 촉은 나오고 있고 그럴 때 이럴 경우에 이 촉을 어떻게 처리하냐 얘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왔던 거죠. 꽃대 자리 나온 자리는 이제 아무 현상이 안 일어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윗등을 잘라주죠. 하나 자르고요. 또 여기도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하다. 요건 지금 자르려고 했더니 여기 바로 밑에서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두 개나 키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애매해서 여기까지 자르면 양분을 좀 못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얘는 좀 높여 자를게요. 이렇게 높이로. 요 정도 높이에서. 나중엔 제거할 거예요. 다 크면. 자르고. 그리고 여기도 제거를 해줬어요. 어때요, 피디님? 완전 틀리죠? 밸런스가 맞으니까 훨씬 더 깔끔하고 이쁘죠? 얘네들은 풀이, 왜 풀이? 가정에선 풀이 나면 이게 별거 아니지만 저희는 이게 몇천 개씩 키우는데 풀 나면 여기에 한, 저 인력에 한 30, 40%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이쁘죠? 요건 요대로 이제 키우시면 되고요. 이렇게 딱 나눠서. 자. 오, 잘 어울리네. 이쁘네요. 그죠? 이렇게 하고. 그럼 요걸 어떻게 처리하냐? 버려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요런 상태로요. 그냥 눕혀 놓으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눕혀 놓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자라겠다 그러면 이런 판에다가, 그죠? 암무판에다가 수태를 바닥에 좀 이렇게 깔아주고요. 이런 나무판이든 뭐 어떤 그릇 같은 게 있으면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얹어 놓으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얹어 놨더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죠? 이거 쓰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따는 경우도 있고 아예 높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아까처럼 원대에 있는 거는 대를 살려야 되니까 요걸 땄잖아요. 근데 이렇게 눕혀놓은 애들은 따도 괜찮고요. 아니면 얘는 일월성인데요. 이 사이에 이렇게 눕혔더니 여기 꽃도 달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게 꽃으로 필 수도 있고 순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건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요거를 이렇게 마디채 잘라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눕혀 있는 방법이 있고, 근데 나는 집이 너무 건조하잖아.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는데 어떤 게 좋을까 생각했더니, 우리 그 피디님이 알죠? 지금은 잘 이렇게 싱크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세워놓는 데다 물 빠지게 하고 숟가락하고 젓가락 꽂아놓죠. 그럼 물 빠지게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됐죠? 우리가 식당 같은 데도 있고 집에서 많이 썼던 게, 식탁에 보면 이렇게 해서 젓가락 통이 있어요. 숟가락 통. 그리고 그걸 뜯어보면 바로 청소해서 놔뒀을 때 습기 닿지 말라고 위에 이렇게 깔방처럼 돼 있고 밑에 이렇게 좀 높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공간이. 아시죠? 그래서 거기다 물을 채우세요. 그리고 그 깔망 안에다가 얘네들을 얹어 놓으면 밑에 수분이 계속 올라오니까 훨씬 더 잘 자라겠죠. 물 안 닿게. 물 안 닿게. 닿을 수가 없죠. 그냥 까득하면은 당연히 썩을 거고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이거를 해 놓으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나왔던 자리에서 안 나오고 이런 자리에서 나와요.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그럼 물도 못 먹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때 그래서 난의 가장 큰 장점이 양분이나 물을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양을 저장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정도 새촉이 나와서 뿌리가 내릴 때까지 양분 에너지바 같은 거죠. 양분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는 그 번식할 때 이렇게 하는 번식은 주로 어떤 걸 쓰냐면요. 많은 걸 대량으로 할 때 안 하고, 아, 이 품종을 키웠는데 이 품종이 없어요. 근데 빨리 내가 계속해서 좀 유지하고 싶어. 그럴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조직 배양해서,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새순이 올라올 때 있죠? 새순이 올라올 때 이 부분 있죠? 이렇게. 이게 너무 큰 데에서는 조직 배양이 어려워요. 근데 이 부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을 딱 잘라서 메스로 자르고 이렇게 까고 오면 다 양파 같은 게 나와요. 작은 게. 그걸 이용해서 대량으로 번식하는 조직 배양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내가 원종이면 실생으로도 해요. 씨를 맺혀서. 근데 이런 포켓노버 같은 경우는 원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 얘가 제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수정을 시켜서 수정을 만약 했다 그러면 같은 게 나올까요? 안 나오죠. 다양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례로 들면 셰퍼트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세퍼트가 나오죠. 근데 세퍼트하고 푸드라고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나왔죠. 그 아이가 나중에 다시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으면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안에 숨겨져 있는 혈통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는 건. 그래서 보통 하는데 가정에서는 번식을 그렇게 못하니까 이런 번식을 씁니다. 이렇게 번식을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좀 더 과감하게 하는 분들은 요거를 자를 때 마디 있죠, 이렇게. 마디별로 잘라줘요. 이런 식으로. 자. 생장점을 자르면 안 되겠죠, 여기 부분. 생장점하고 사이를. 여기는 안 되겠죠? 여기가 생장점 부위니까. 그럼 여기를 자르죠, 이렇게. 또, 여기를 자르죠. 요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기서 요렇게 올라와요. 요렇게 번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번식이 됐어요, 이제. 이거, 이거 걱정하지? 이거 될까, 안 될까?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거의 다 성공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은 따로 안 주셔도 됩니다. 뿌리가 어느 정도 내리면 주시고, 가끔씩 스프레이 해주는 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찬통처럼 이렇게 물을 습기가 올라오게끔 해서 해주시면 되고, 요렇게 다 됐어요, 이제. 그럼 되면, 그 다음에, 요렇게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태어난 애들을 심는 거죠. 어떻게? 작은 분에다. 이럴 때 이러신 분들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작은데 난 빨리 클 거야. 그래서 큰 집에다 이사시켜줘야지 하고 이렇게 심는 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없을 것 같죠? 네, 있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이런 거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는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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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별로 여러 개 이렇게 심을 거야. 이렇게 심을 거야.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뭐 그러면 여러 색깔이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좀 불안해요. 이 화분이 너무 커서 그래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단은 하나로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여기에도 어느 정도 크잖아요. 크면 컸을 때 합식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는데, 덴드로비움 같은 게 합식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두세 가지 색깔을 같이 넣어놨을 때 필 때 되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겠지만 동시에 피지는 힘들어요. 품종마다 조금씩 틀려서. 그래서 따로 키우고 같이 보시는 방법도 괜찮은 거고요. 그럼 이거를 제가 지금부터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해서 제가 1년 전에 심어놓은 게 있어요. 따서. 그래서 벌써 꽃이 폈죠. 너무 이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바크에다 농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수태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먼저 얘는 수태로 제가 갈아보겠습니다. 뿌리를 다 털고요. 다 털었어요. 뿌리가 이렇게 이쁘게 나와있죠. 얘를 밑에다가 일단 이 사이에다 채워주는 게 좋아요. 채우고 여기다가 보통 여기다 보통 바크를 채우는 경우도 있는데, 토분이고 통기도 잘 돼. 내가 작으니까 제가 그렇게는 안 하고 여기만 그러면 좀 작아요. 이게 보통 제가 어저께 토분 만드는 공장 가서, 아니 나나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식물 키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구멍이 너무 작은데 좀 크게 떨어져서 했더니, 이게 아직은 나나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점을 어디다 두냐고 했더니 다육이 쪽에 기준점을 둔대요. 그래서 구멍을 작게 뚫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하신 분이 많아지면 이제 난에 초점을 맞추면 구멍이 커지겠죠. 그래서 작은 거는 이건 뚝뚝 떠들면 이렇게 깨져요. 이렇게, 그죠? 아무래도 좀 구멍이 큰 게 좀 유리하겠죠. 통기할 때는. 이렇게 해서 쏙 집어넣고, 자, 짜잔, 너무 이쁘죠? 그죠? 약간 미니어처 타입 같은 거. 애기 같기도 하고, 요렇게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아까 했던 요것도, 이건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 경우는 잡기가 조금 힘든데, 요런 경우는 새순이 너무 위에까지 이렇게 덮어버리면 새순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 마디 있으면 여기까지는 담겨도 순이 올라올 순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잡고, 제가 아무리 좋아도 이런 것들이 좀 껴있죠. 이렇게 이물질이 껴있으면 좀 빼고요. 그래서 잡아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코가네. 코가네가 이쁘죠. 잎이 이뻐서. 여기 이렇게 있는 거랑, 자, 따볼까요? 오, 어린데요. 그냥 뿌리가 그냥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딸게요. 하나는 따고, 따고, 요거는 그래도 아까우니까. 그죠?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놔둬서 번식을 시키고, 자. 이런 이물질이 좀 껴있어요. 아무래도 자연에서 채취한 거다 보니까.
이야,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 재밌네요. 선생님, 이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표정이 영, 너나 하세요. 라는 표정이에요. 네? 근데 의외로 우리 피디님도 꽃을 좋아합니다. 꽃보다 음악을 더 좋아하고, 음악보다는, 아, 음악을 좋아하고 또 요리를 좋아하시죠. 요리 잘하세요? 제가 먹어봤는데 먹을만 합니다. 노래는 정말 잘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난 알아요라는 채널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제가 춤을 좀 잘 춰요. 그래서 내가 딱 10만 딱 되면 진짜 뭔가 한번 이렇게 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언제 10만이 갈지 그때까지 우리 PD님이 약속을 해줘야 돼요. 난 알아요 송을 만들어 주실 거죠? 제가 작사는 다 했어요. 난 알아요. 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니 그러니 죽지요. 이런 식의 가사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사는 길게 적어놨는데 작곡을 아무나 안 해줘서 그 노래만 딱 나오면 제가 우리 난 학생님들은 딱 방송이 나갔든가 나한테 물 줄 때 그 노래를 따라하면서 체조를 하는 거죠. 목을 풀면서 난 알아요 이렇게 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난한테 물도 주고 또 행복감도 느끼고 언젠가는 그날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 PD님이 어쩌면 10만 가는 거를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쁘죠? 너무 이뻐요. 그래서 심어서 딱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이래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 둘, 다 이쁘죠? 그냥 이쁘죠? 근데 네 개는 좀 그렇다. 하나만 더 만들어야겠다. 하나만 더 만들어서 우리가 3종, 5종 세트 뷰티 하모니. 얘가 좀 작지만 자, 이렇게 해서 5종 세트 금방 하죠? 금방 하고 이게 이제 목적이 뭐냐면 난이 묵은 촉이 오래돼서 괄세하지 말고요. 잘라서 번식하는 용으로 써도 되고 또 묵은 촉을 그대로 나는 그냥 계속 두고 싶다 그래도 뒀을 때 전혀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거는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보면서 전 이제 수퇴로 심었잖아요. 이제 제가 수퇴를 권할 때가 언제냐면 이게 어린 애들 뿌리가 적을 때 그 다음에 망분이나 이런 그 구멍난 토분 그 다음에 행잉분들이 적당한 크기에 있을 때는 제가 수퇴를 권해드려요. 어린 촉이나 이럴 때. 근데 커질 때는 제가 수퇴보다는 바크가 낫다 그랬습니다. 그죠? 바크가 낫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근데 그러면 과연 수퇴를 어느 정도 써야지 정답입니까? 그 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질문. 자, 첫 번째, 헐렁하게 심는다. 두 번째, 약간 우리 치약 짜는 정도의 힘으로 심는다. 세 번째, 엄청 단단하게 심는다. 자, 피디님, 정답이 뭐예요? 2번. 네? 2번. 2번이요? 정말이요? 그럼 우리 저 나나 선생님들도 2번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네, 저는 2번을 밀어요. 2번으로 하세요. 2번으로 하세요. 근데 사실 답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양을 정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물 관리는 양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헐렁하게 심으면 제가 요만큼 갖고 넣었어요. 여기다가. 자, 보실까요? 이렇게. 넣어지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러다가 죽진 않아요. 나는 이 스타일이 좋아. 이런 분들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냥 관찰을 아주 잘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헐렁하게 심었어요. 그죠? 심으면 물을 줄 때는 흥건해요. 마르면 바싹 말라. 식물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못 키운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 농가 있죠. 호접 농가나 대량으로 키운 농가들은 물을 일정량을 쫙 까야 돼요. 그래서 대만 같은 데 가보면 이런 거만 만약에 화분 이만한 거 주고 수태 준 다음에 계속 같은 양으로 심는 것만 며칠 일을 시켜요. 일주일이고. 그래서 무게를 다 달아봤는데 비슷해지면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심어도 됩니다 하고 투입을 시켜요. 왜? 물 주는 게 그만큼 틀려지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그럼 제가 요거 갖고 이렇게 들어갔죠. 그럼 반대로, 자, 아까 빼놓은 양이 요만큼이에요. 자, 요만큼하고 이만큼하고 엄청난 양이죠. 근데 차이인데 제가 이걸로 넣어볼까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다 들어가요. 자, 자,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더 눌러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심어야 돼? 그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심어도 괜찮아. 이렇게 심는 거는 뭐냐면 물을 한번 줄 때 그렇게 많이 안 주고요. 이렇게 딱 있죠. 담글 필요도 없는 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 그냥 채워요. 그럼 물이 서서히 스며들겠죠. 대신 잘 안 먹습니다. 스며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뽀송한 유지를 하고 오랫동안 물을 안 줘도 되지만 저는 생각할 때 이것도 조금 위험한 방법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제가 권해드리는 우리 난 학생님들 중에서 뭐 기다 아니다 뭐다 하기 말고 권해드리는 거는 그냥 잡았는데 딱 잡았더니 이게 치약 누르면 요 정도 정도 돼요. 요 정도. 요 정도 치약 느낌 있죠. 요 정도가 좋습니다. 그 정도로 심으려면 제가 요 정도 느낌이면 넣어볼까요? 요 정도가 좋죠. 요 정도. 왜? 물이 있을 때 뽀송뽀송 하잖아요. 그리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수태의 장점이자 단점이 보시면 자, 보면 물을 잘 안 묻죠. 식물을 이렇게 보면 많이 나오죠. 지금 제가 짰을 때 이 상태가 식물이 가장 좋아하는 상태예요. 이 상태를 얼마만큼 더 오랫동안 유지해 주냐가 되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이렇게 눌러서 딱 떼었을 때 아까 그 치약 짰을 때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 왈가왈부하고 뭐 기다 아니다 뭐 어디 갔더니 정답이다 뭐 외국에 뭘 보니까 이렇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놈이 말씀드리잖아요. 모래도 크기 흙을 빼놓은 굵은 마사라 키우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바크도 굵은 바크로 쓰시는 분도 있고 저는 단용하는 걸 그러니까 바크면 바크 수태면 수태 근데 수태 바크를 섞어서 잘 키우세요. 그건 본인의 스타일인 거예요. 다만 저는 제가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요 정도가 스탠다드로 했을 때 초보자분들이 좋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딱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저 이원난 홈페이지에 보시면 게시판이라는 글에 자랑하는 코너가 있어요. Q&A 질문 코너, 자랑하는 코너에 우리 팀장님이 미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막 댓글 좀 달아달라 그러고 그 저희가 한 달에 한 분씩 뽑아서 인기상을 해서 투표를 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아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한 코너인데 거기에 아주 좋은 정보를 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 정보를 써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놨어요. 하이드로볼 그러니까 수경재배인데요. 완전 세미 워터컬처잖아요. 물이 아니라 물을 빨아 올라가는 수경재배예요. 하이드로볼이나 난석, 기타 여러 가지를 갖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미 미국에서 전문가가 많이 해왔고 그게 하나의 재배 방식으로 있다고 하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그 댓글 써주신 누구누구님은 저한테 제가 댓글 남겨놨으니까요. 그 자료를 제가 써도 된다고 허락해 주시면 제가 구독자님 이름을 타이틀을 걸고 해서 제가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요. 너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덴드로비움 번식 묵은 촉 관리법을 하면서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번식도 하고 꽁 먹고 알 먹고잖아요. 그죠? 요렇게 이쁜 세트도 만들고 사실 큰 것도 좋지만 이거 너무 이쁘잖아요. 이렇게 키워보면 그리고 내가 아기 때부터 계속 키우는 거죠. 요런 거 선물 주면 되게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깜찍하고 그죠? 그래서 번식법도 알아봤고 그리고 어떤 정보든 간에 그게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죠? 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 하지만 나한테는 어떤 스타일이 맞다 하는 게 좋은 거지. 그런 거 갖고 서로 논쟁은 안 했으면 본인 스타일이니까 안 했으면 하시는 게 좋고요. 설 지나고 첫 번째 덴드리움 방송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감사합니다.